자, 그럼 저부터 할까요? 글자 수는 뭐 잘 안 맞지만 볼게요. 이승기의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. 내 나이 열하고 여덟 살에 누나들한테 반말했었고 언제나 사랑한 건 언니 연상 누나들뿐이었지. 가끔은 울기도 하고 가슴 속엔 꿈이 가득했었지. 이거 승기 노래인데 이거.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 난 그땐 어떤 사람일까. 그때도 사랑하는 건 일하는 거 열일하는 것뿐일까. 야, cheers, cheers. 야, cheers. 아, 이걸 쓰고 보니까 이거 되게 좀 짠하다. 근데 네 마음을 알 것 같아. 네가 60하고 나서도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. 근데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일까라는 의문도 있어요. 진짜 나이가 들수록. 아니,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일을 해야 일을 안 할 때의 즐거움을 알아. 그지? 맞아요. 너 슬픔을 모르는 애가 어떻게 기쁨을 아니? 맞아요. 맞습니다. 아픔이 없는 애가 어떻게 기쁨을 알아? 그지? 아픔이라는 것도 이렇게 그렇게 막 멀리 할 게 아닌 거야, 사실은. 맞아요. 힘들어 그치? 봐야 돼요. 아픔이 있어야 즐거움을 알고, 그지? 쾌락도 아는 거지. 그지? 인생이 그 참 묘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. 짠 거를 먹으면 단 거가 더 달겠지. 야, 그 얘기는 모르겠다. 원래 똑같이 단 것도 맞아. 짠 거를 하고 나서 먹으면 두 배로 달겠어. 맞아요, 맞아. 그 얘기도 맞다. 난 맨 처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도 맞는 얘기야. 영어로 해주시면 돼요. 진짜 이 작곡이라는 게 진짜 이거 이쪽 분야 전부 너 작사한 거예요, 저 작사. 작곡은 사부님이 하셨고 작곡하시고요. 이 전문가라는 게 있다는 게 와, 이 글자 수랑 뭐 막 생각이 너무 많네요.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. 이렇게. 오케이. 네. 자. 김동현의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. 시작할 때 얘기해 주셔야 돼. 내 나이 열하고 아홉 살에 수능 공부에 잠 못 이루고 거짓말 치네. 언제나 사랑한 건 홍콩 액션 영화뿐이었지. 가끔은 울기도 하고 가슴 속엔 꿈이 가득했었지. 처음 들어서. 아니야, 많이 들었는데. 하나, 둘, 셋, 넷. 내 나이 스물하고 하나일 때 하루하루 막막했었고 언제나 사랑한 건 파이터의 열정뿐이었지. 은퇴했어. 잠정 은퇴. 잠정 은퇴. 가끔은 울기도 하고 가슴 속엔 꿈이 남아. 꿈이 남아. 누구 노래야 이거? 있었지. 1, 2, 3, 4.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 난 그때 싸울 수 있을까. 그때도 사랑하는 건 K
케이지 파이터 뿐일까?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
야, 형 이때도 이렇게 싸우면 진짜 멋있을 것 같긴 하다. 네, 할 수 있습니다. 하지 마세요. 우리랑 그냥 방송해요. 그냥 방송해. 어떻게 하네. 저 파이터 이거를 인생을 생각해 보게 하는. 맞아. 나이가 적혀 있으니까. 아니,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다. 사실은 지금도 막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은 있거든요. 근데 60이라는 얘기를 딱 보니까 아 진짜 그때도 내가 또 막 경기한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60에 아. 원투를 하면은 그지?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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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프다 슬퍼. 아이고 이거 읽으면 다 울 것 같은데. 나 여기 해볼게요. 세영이의 60하고 하나일 때. 한 잔 먹고요. 예. 내 나이 스물하고 다섯 살에 주식에 입문하고 언제나 사랑한 건 장대양봉이었지. 장대양봉. 가끔은 오르기도 하고 통장 속엔 빛이 가득했었지. 오, 좋은데? 오. 내 나이 서른하고 일곱 살엔 코인을 알아버렸다. 언제나 사랑한 건 단타매매 단타매매이었지. 확실히 오르기도 하고 소스 속엔 죄다 작전이었지. 아유 궁금하네.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 난 그땐 얼마 있을까. 돈돈돈돈돈 와 정확히 정확히 내가 그 투자했을 때 그 나이별로. 멋지다. 아, 이 노래가 무한 변형이 가능하네. 진짜. 나 너무 진지하게 한 것 같은데. 아니야. 아니야. 그럼. 진지한 게 더 좋지. 차은우의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. Start. Let's go. 내 나이 24세 3월 30 형들을 처음 만났고 언제나 사랑한 건 든든한 형들 내 형들뿐이었지.
내 나이 38살에 집사부 일체에 합류하고 언제나 사랑한 건 우리 멤버 울 멤버뿐이었지. 가끔은 울기도 하고 너무 때탔다.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었지.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땐 난 그땐 어떤 사람일까. 그때도 사랑하는 건 우리 멤버 집사부뿐일까. 좋은 친구, 좋은 벗이 있고. 아, 즐거운 시간 가진 진중 씨. 여태까지 했던 거 인생에 서로를 만난다는 게 인연이야. 이거는 이걸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람만이 소중하게 돼.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고 늘 좋은 친구, 그게 난 인생의 제일 성공이라고 봐. 그건 무엇보다도.